저번에 니콜로 디즈니 삼촌은 놀았을 때 재밌었어? 응. 뭐하고 놀았어? 이초치. 우와! 맞아. 장난감 사준 거 다 기억하겠어요. 우와! 기억력이 좋은데. 그때 봤었잖아요, 박물관에서. 되게 멋있는 사람이라고 이순신 장군님을 알려줬거든요. 이초치. 그렇지. 이야. 기억을 하지? 야, 기억하네. 이초치. 아, 이순신 이름도 알고. 어떻게 기억하지? 이초침 밭조지지 사촌이야. 딘딘 삼촌이랑 봤대요. 입력이 한번 되면. 오, 너무 슬퍼. 기억하는 거. 왜 슬퍼요? 아, 너무 감동적이에요. 망고 맛있어? 응. 무슨 갈비 먹듯이 먹어, 진짜 망고를. 껍질을. 이렇게 하나 또 있어. 어, 근데 그거 수저로 푸면 안 될까? 근데 망고는 갈비처럼 먹어야 맛있지 뭘. 망고 제일 좋아요. 망고 제일 좋아요? 네. 꼴로 삼촌들도 뭐 줄까? 어. 꼴로가 삼촌들한테. 아이고. 맛있죠? 두 손으로 이렇게 알았지? 두 손으로 누리는 거야. 우와. 이야. 아이고. 삼촌이 너무 좋아하시네. 치발로 저렇게. 나눠주네요. 아이고. 본인도 뿌듯한 거야. 저땐 또 나눠주는 기쁨을 애들이 알죠. 고마워 이런 이야기 듣고 칭찬기로만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럼. 아, 놀아 진짜. 아, 친절하게. 너무 예뻐. 저때 또 고마워 하면 또 기분 좋죠. 맞아. 애들. 니콜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한테. 디디 사줌. 이야. 딘딘 삼촌 거예요. 어, 왜 딘딘 삼촌 안 하지? 삼촌만 왜 안 오냐고? 전해볼까? 기다리자. 삼촌 진짜 좋아하나 보다. 딘딘 삼촌 어디예요? 그래. 딘딘 삼촌 어디예요? 다 왔어. 빠이. 빨리 못해요. 그렇지. 이거 끝났네. 원래 그런 겁니다. 목적 달성했으면 된 거예요. 네. 지금 또 뭘 들고 왔는데 잔뜩 지금? 잔뜩 손에 뭐 들고 오셨네요. 우와. 이거 가져, 열어줘. 오늘은 뭘 사오셨을까 우리 삼촌이? 불러 문 열어. 빨리 난입. 누나 문이야. 뭐예요? 어제 기력 좋아요. 야, 일로 와봐. 안아줘. 삼촌한테 또 필요의 욕제를. 어머, 삼촌 거를 소중히 가지고 있었나 봐. 이 교환 비용이 너무 싸. 뭔지 알아? 저 음료 하나에 난 녹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마음이 줍니다. 이거 내 거야? 이거 왜 내 거야? 오늘 힘들어? 오늘 힘들어? 어. 단호하네. 니콜로 단호하다. 진짜 아닙니다. 메이크업 안 하고 보이죠? 샵 안 갔다 왔다니까 오늘. 다르긴 다르다. 야, 육아하러 가는 건데 뭘 샵을 가냐. 자신만만합니다 사실 이번에는. 네,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이게 입을 거야. 이거 한번 입어볼까? 아, 그거 너무 야. 그거 너무 유치해. 이거 입어보면은 그거 입게 해줄게. 저 밖에 써 한 병. 야, 제가 박수로 와가지고 있었어요. 안돼. 최고다. 그리고 미안해. 삼촌이 물에 빠뜨려서 미안해. 저요 가봐. 가보라고? 저리 가래. 저런 표현 처음인데요. 아니, 처음어. 웃지도 않아. 아, 오늘 하루 종일 좀 혼나. 왜 이렇게 짜리 딘딘이 씨. 약간 기대됩니다. 꼴로. 아니, 샤워할 거야. 저 애들 진짜 싫어요. 아, 그래요? 저 진짜 싫어해. 애를 놀라게 머리를 위로 뿌리면 어떻게 계속 나오네. 너 이제 나랑 놀지 마. 아이고. 이렇게 뒤로 제껴서 해야 되는데. 오늘 메이크업을 하고 오지 차라리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게. 많이 혼나게.
하겠다. 큰일 났다. 기대됩니다. 다음날 수행 맞았어요, 저. 니콜로 삼촌들하고 이모들 온다니까. 니콜로 해피 버스데이. 니콜로 생일 아니야. 뭐 사왔을까요? 니콜 생일 아니요. 아, 생일 아닌 거. 이건 에브리데이야. 에브리데이. 아, 나도 조카할래. 안 돼. 아니, 왜 다들 니콜라처럼 말해요? 이게 저거. 중독성 있어. 저 나도 모르게. 어, 니콜라 아니야, 니콜로예요. 혹시 니콜라로 하신 거 아니죠? 어떻게 이름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진짜. 근데 죄송해요. 제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서 자꾸 이름을 틀려요. 저도 그래요. 저 약간 흥분 올 때. 진짜 미안해, 드림 씨. 아, 괜찮습니다. 니콜로. 니콜로? 자. 이거 거예요? 이거, 이게 궁금해? 손조심. 자. 베이스볼. 이야. 어? 왜 이게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좀 이따가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걸로. 아, 요렇게. 그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맞출 거야, 공을. 와, 재밌겠는데요. 이따가. 이거 뭐지? 아, 텐트 좀 이쁜 거 사왔다. 아, 예쁘다. 인디언 텐트구나. 아, 예뻐라. 텐트야, 텐트. 이거 할까? 우와. 야, 네 걸로 던져. 삼촌이 온몸으로 정말 잘 놀아주려고. 이것도 뭐지? 몰라? 집에 키 재는 거잖아. 어? 키 재는 거? 여기. 이걸로 키 몇 센치일까요? 아, 까치발 재지 말고. 어? 까치발? 까치발 재지 말고 그냥 사봐. 몇이에요? 95cm 되는데? 95cm? 삼촌도 한번 재볼까요? 우찌! 니콜로 왜? 나빴어. 결국은 안 되셨네요. 안 됐어. 괜찮아, 삼촌. 마미 어디 가? 마미는 일하러 가요. 야, 이거 뭐 해야 될 게 많네. 니콜로. 응? 드라이버 갖고 와, 니콜로. 알까요? 이거 없어? 이렇게 돌리는 거? 돌린 거 있죠, 여기. 근데 진짜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니콜로 알까요? 냉장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서랍장. 아니, 설마. 진짜 있어? 진짜 있죠. 어? 진짜 있다고? 찾는다고? 드라이버가 있다고? 말이 안 되잖아. 안아줘. 보여줘. 보여줘. 어디 있어? 봐봐. 아, 드라이버를 안다고? 어머, 이거 드라이버 아니야? 맞아. 우와. 니콜로! 진짜 저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말이 안 돼! 저걸 어떻게 찾아? 아, 저기 있어 한 거 보고 아무거나 갖고 오겠구나 했는데 딱 소름 돋고 막 와... 드라이버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이게 내가 조였고 니콜로 드라이버가 뭔지 알아요? 오, 어떻게 알았어 이걸? 니콜로 천재네 진짜? 이거 어떻게 알았어? 드라이버 어디 있냐 그랬는데 찾아온 거 봤어? 나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 그걸 어떻게 알아? 저 누구랑 말 놓으신 거예요? 저기 인터뷰 때 누가 말 놓는 거 처음 봤어요. 야, 저 때 뭐냐면 촬영인 걸 잊어요. 아. 그리고 이걸 이제 작가님이랑도 친해지고 이러니까 그거 너무 놀랍지 않았어?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이제 작가님한테 연락이 와서 인터뷰가 다 반말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래서 대신에 이러면 되겠다. 자막을 악착같이 악착같이 붙여줘야 돼. 급조증 그렇지. 드라이버 어디 있냐 그랬는데 찾아온 거 봤어? 나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았지? 오씨, 천재인가? 그럼 이건 뭐야? 요거 사용법 알까요? 뭘까요? 요렇게 와야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요렇게, 요렇게. 얘는 이게 뭐지? 그거? 어. 몰라. 그거 위험해. 아, 이거. 맞아. 이거 똑같지.
맞아, 이거 자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아, 저거랑. 재밌죠? 재밌지.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니까. 요꼬모지. 또 나왔네요, 요꼬모지. 공 던지는 거야, 니꼴로. 그럼? 응, 니꼴로 야구선수 될 거라. 벌써 정했어. 이미 진로를 군인삼촌에도 정해를 왔네요. 예. 니꼴로. 뭐가 제일 좋아? 배스켓볼? 베이스볼? 사컬? 풋볼? 펜싱? 선택할까요? 과연? 피칭도 와. 피칭도 와. 이야, 이거 니꼴로. 야, 감동이다. 준호 씨가 지난번에 막 진짜 펜싱 한번 오라 그래가지고 진짜 연락을 드렸는데. 진짜로 갔어? 아, 진짜 갔어요? 갔어요. 야, 삼촌 대단하다. 보통 이런 데 데려가고 싶지 않은데. 봐봐, 저렇게 한다니까, 저렇게. 잘 따라하는 거죠? 네. 어머. 준호 씨 실제로 보니까 네. 니꼴로가 운동 신경이 정말 좋던가요? 실제로 보니까 어땠어요? 은우는 좀 겁이 좀 있거든요. 근데 니꼴로는 칼 먼저 들고 옷을 자기가 입는다고 하고 상대방 칼을 먼저 치려고 하는 게 승부욕도 있구나. 네. 그냥 DNA 자체가 운동이 좀 있는 것 같은. 펜싱 좋아. 펜싱 좋아? 또 가고 싶어, 거기? 그래? 돈 많이 들 텐데. 니꼴로가 한다고 하면 저 돈 안 받을게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진짜로. 진짜로? 공짜면 저도 나는. 우리는. 아니, 운동도 괜찮을 수 있지. 그 입단 테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무슨 입단 테스트야? 아니, 알려주세요. 왜 그러는 거야? 아, 저 웃기지. 아니, 공짜면 저희도요.